원래 꿈은 뭐였었어요? 원래 꿈은 저는 저 나름대로는 좀 획기적이고 네. 되게 좀 괜찮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. 뽑기 장소를 하고 싶었거든요. 뽑기!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러니까 좀 어른 같은 꿈을 꿔야 되잖아요. 네. 아 그러면 나는 이 뽑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세계 여행을 하면서 뽑기를 좀 팔아야 되겠다. 답답해진다. 답답해져. 아니 다들 답답해.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아니에요? 특이한데. 어이 수고해요. 에이. 요조 요조. 인사해 요조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는 친구들이에요? 어디 가세요? 아 진짜요? 요조 인디밴드계 뭐예요? 아 땡큐. 황제 같은데요 황제? 특이하다잉. 세계를 다니면서 뽑기 장소 해야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네. 저 거기서 내가 정말 실현을 해보려고 그랬었어요. 네네. 50엔, 100엔 이렇게 네. 팔아보자 하고 네. 준비 다 했거든요. 설탕이랑 네. 다 국자랑 너무 특이해. 국자랑 소다랑 준비했는데 네. 이제 그 일본에 이제 체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. 가기 전에 야 그 불법인데? 이런 거예요. 불법이라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못했죠. 그냥 다 놓고 갔죠. 우리가 그 얘기를 왜 들은 거니? 그게 왜 불법이에요? 길거리에서 무전산이니까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저도 아이스 커피. 저도 아이스 커피. 아, 참 촌스럽다. 그리고 이거 하나 먹어도 돼? 아, 그럼요. 진짜. 유조야, 이거 먹고 싶지 않니? 네. 그래, 요거트 땡기지 않니? 네. 요거트 땡기네. 응. 라즈베리. 요거 네 개 다 주세요. 그러면 우리 커피 나올 때까지 OST 이런 거 한번 사람들이 알만한 거 했던 거. 이거 키타, 아 키타. 그래서 갖고 왔는데 너무 장식용으로 있다. 어머 키타 너무 예쁘다. 귀엽다. 47kg들이 다 그렇지. 얼마 전에 낸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. 애국어고라는 애국어고. 나의 사랑은 남자친구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허리 안 좋은 남자들의 네. 가장 그 연애 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저래요. 아 근데 진짜 진짜요? 네. 애국어 그 허리 안 좋은 남자친구는 지금 어떻게 요양소에 갔나 수술 지금 받았나 지금은 좋아졌으면 좋겠다. 네. 지금. 모르겠어요. 옛날 일이라서. 아 헤어졌어요? 네. 공연할 때 참 그 친구 덕에 노래 하나 썼는데 그걸로 지금 활동을 미안하진 않아요? 괜히 그 남자가 들었을 때 자기 이용당한 것 같지. 아니 뭐 일단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비대하기가 왜 취미예요? 그래. 어제 공연 때문인가 어떤 호텔에 뭐가 일이 있어서 갔던 때였나 예. 그런데 갔다가 그때 마침 비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보인 때였고 처음 접할 때는 참 경이롭죠. 정말 취미를 비대하기다. 써놓고 까먹고 있었던 거죠. 그냥 내가 여기 일어 썼다는 사실을. 근데 갑자기 한참 있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유조 씨 근데 비대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지. 그래서 나는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아 요즘에 리듬도 있더라고요. 이러면서. 기대 얘기를 하고 사실 우리가 요조를 오늘 사실은 몰랐어요 많이. 그래서 참 호기심 있게 당신의 세계를 빠져들었잖아. 그러니까 요조의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
한 곡 더 부탁해도 돼요? 요조가 개인적으로 아 이건 나 같은 노래야 이런 거. 그러면 발매 안 된 노래도 괜찮아요? 어, 그럼요. 발매 된 것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. 이 바람을 며칠 동안 연습했어.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.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을 그릴 거야. 뒤로 물러서야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모을 거야. 어라 라라. 일단은 신나래랑 한테 너무 고마워요. 나래 씨 덕분에 제가 텔레비전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어디가 됐든 간에 열심히 노래할게요. 어느 공연장이든 뭐 길거리든 만나시면은 반갑게 인사도 하고요. 공연장에서도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